점심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지금 밥 먹었나요? 먹고 있나? 드시고 계세요? 지금 몇 시야? 12시 12시 10분 정도. 아 죄송합니다. 다들 완전 반겨주고 해주고. 아 저희가 또 이번에 우리 세연이 성인도 됐고 또 상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축하할 일이 많다. 아, 일단은 뭐 축하 노래부터 볼까요? 네. 시작! 축하합니다. 근데 보통 언니도 부르더라고요. 아! 막 놀래 갑자기서. 야!
대답을 안 해. 아니, 나는 너가 왜 하는지 모르고, 아, 얘가 내 말을 무시한다. 아, 그래가지고. 나 벌주해가지고. 아, 진짜? 너 왜 이럴 거야? 내가 벌주했어. 아, 그래? 어, 내가 벌주했어. 아, 나 벌주해. 나는 말하면서 내 얼굴이 빨개진 줄 몰랐어. 아니 그니까 빨개진 타입인 줄 몰랐어. 나는 느껴지는 데 나는 느껴져. 빨개진 게 최근 들어서 느껴져. 나 몸을 왜 이러고 얼굴이 팽창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 맞아. 표현들이 뜨거워 뜨거워. 주례주인은 뭐예요? 저요. 세윤 언니입니다. 뭐라고? 주례주인? That's me. 귤 많이 먹으면 누래진다. 손톱 누래진다. 맨날 귤 많이 먹어서 괜찮아요? 손톱쯤이야? 내 귤 라이프를 봐야 귤이 이겨요? 아까 언니가 아까 세은 언니가 너는 뭐 성인대를 한참 멀었다 해서 생각난 건데 제가 항상 요즘 이제 다 제술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이랑 저랑 붙어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저희 세은 언니가 엄청 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언니가 성인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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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 우리보다 더 어린 것 같아. 야. 아직도 세은 언니는 너무 아,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이래서 떨어지겠어요. 어이가 없으려네. 그래서 아무도 못하겠어요. 금발인 소감이 어때? 아 어때 어때? 아, 과연 신 언니만큼 금발일까? 봤어. 과연 신 언니만큼 금발일까? 근데 저는 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말해도 되죠? 뭔데 또? 밝게 하니까 굉장히 짱 같아요. 요정이야?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라서 알아요. 수민이 맨날 시주고 신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러는데 너 요정 같아. 더 하얘 보여. 너 분홍 소세지 같아. 어? 분홍 소세지야? 분홍 소세지 완전 좋아하는데. 아니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제가 다 가려지잖아요. 너무 와서 제가 가려지잖아요. 갈게. 갈게. 아, 다 뭐 마셔요? 뭐? 뭐 마셔요? 저 물이요. 아, 저 물 꿀입니다. 저 안 마셔요. 차.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세연이 뭐야? 저 스위트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유니는 진짜 커피 맛도 안 나는. 오렌지 주스인가? 홍시. 진짜 홍시만 갈아서 주세요. 나만 빼고 다 먹네. 진짜 약간 노란색 과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자기 오렌지 먹어. 맞아. 제가 며칠 전에 게임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 동물 친구들 나오는 게임 했는데 마침 과일 또 오렌지더라고. 어, 아니야. 요새 복숭아 아니야? 아, 나 다른 지방이구나. 그거 다 달라요. 아, 좀 수민 언니 섬에 가야겠네. 근데 진짜 게임과 인생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하루 종일 숙소 가면 진짜. 씻으라고, 씻으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틈 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꿀 아메리카. 어? 나 마스터 아메리카. 들었어요. 수민이가 꿀 아메리카 마시고 있대요. 맛있더라고. 그래요? 달라요? 헤이즐넛
먹어볼래? 아니요. 약간 커피 싫어해. 덜 뭐라 해야 되지? 덜 양심에 덜 찔려요. 아, 그래가지고 뭔지 알지? 근데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그렇게 칼로리 높지 않아. 근데 이 꿀이니까 건강하지 않을까요? 일단 카페인인 것부터 건강하진 않지. 어느 정도 카페인은 괜찮아. 안 돼요. 자기도. 아,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니, 요새 진짜 이상한 게 숙소 밖에만 나오면 몸이 이렇게 돼요. 아, 야, 왠지 알아. 미치겠다. 스무 살 돼서 그래. 진짜 이게 앞자리가 바뀌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 그럴 수도 있는. 아니 모르겠다. 근데 진짜 앞자리가 바뀌면 몸이 달라져. 약간 춤출 때 힘이 달라. 그건 조금 약간 수는 게 가볼 필요가. 나는 근데 왜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근데 나는 사실 너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녀 왜? 그렇지 않아? 뭐예요? 약간 난 전에 비해 뭔가 그래도 뭔가 체력이라든지 약간 아니, 그런 게 성스킬인 거예요? 야 나 성스킬인 거야 진짜 아니야 체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자연인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좀 다행이지 뭐 이건 된다 진짜 아니야 왜 이렇게 높아 의자 높아요? 아, 세은 언니, 물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아, 진짜, 그거, 아, 이건 스포 아니에요. 응,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아니, 이게, 스포할 게 있어? 없어요. 아니, 이게. 왜요, 찔려요? 아, 있어요. 없어요. 이 피디님이랑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피디님께서, 너 이제 스포하면 진짜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정말 안 할 거예요. 위에 세연 언니만 본다 그래. 진짜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야 이게 스포야. 아니 그래서 아니 미리 말해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 들어주세요. 피디님한테 아 저는 그냥 곡을 하나 그냥 보내버리고 싶어요. 저 큰일 나는데요. 너무 웃기다. 아, 약간 연말 무대 비하인드 어때요? 연말 무대. 좋아요, 좋아요. 뭐가 있었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가요대 축제에 처음 나갔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있었던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가 있지?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골든디스크 어워드 방망이가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은 가요대 축제 이야기라고 연말이요 연말 아니야 골디도 연말 아니고 연초죠 연초긴 했어 근데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에이 그것도 포함이지 연말 같은 연초니까 아 맞아 저는 그거 생각나요 가요대 대전 때 저희가 노라조 선배님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노라조 선배님께서 진짜 재밌게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최고였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이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있을 뻔했는데 옆에서 아 지금 이렇게 딱 기억이 나요 우리 진짜 너무 감사드린 게 저희 이제 노라조 선배님이 활동이 계속 많이 겹쳤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곡 좋다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잘 될 줄 알았어 아 잘 될 줄 알았어 아 진짜 너무 진짜 알았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활동이 겹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얘기하세요 언니 인사. 아 저희 트윙클 비하인드입니다. 아 너무 웃겨. 제가 리더였어요. 그래서 저희 인사를 맞추고 갔거든요. 안녕. 어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의 윤심. 어 아 또 한 번 또 한 번 다시. 어 그냥 이거 그대로 보여 했던 거. 아 다시 진짜 없으셨어요. 다시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의 윤.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사할 때 조금 삐그덕 됐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아 마지막 인사를 잘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완전 비장하게 지금까지 스테이션 지금까지 스테이시 윤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 맞아요. 예, 빨리 끝내라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다시 완벽하게 해볼래요?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지! 아 끝났어. 와! 지금까지 세이시 윤심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저희가 가요대전에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연기 대상 하고 그 뭐냐 아 어쨌든 그 기다리다가 이제 방송이 저희 쭈루룩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무대 보고 막 다 이제 그거 막 다른 데로 나가지고 막 연기 대상 할래 하면서 연기 대상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연기 대상 보고 이제 엔드테이크까지 보고 해가지고 와 드디어 다 봤다. 와우. 아 여러분 저 연기 대상 때 안무 틀렸죠? 아 맞아. 뭐였지 아무. 아 진짜 웃겼어. 이게 A, 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이가 파트가 저희가 그때 편곡을 해서 아. 제이 파트가 바뀌었는데 이제 제이도 A, 쌤 하면서 뒤로 가야 돼. 갑자기? 근데 그게 뒤에서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서 A, 쌤 캠이 갑자기 이것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A, 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네, 방송에서 알았는데 모르고 에이셋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생각났지 우리 그 하나 너무 웃긴 거야. 그래 와 진짜 망했다 이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웃음 참으면서 완전 열심히 불렀었어. 근데 그게 방송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수현이가 저기로 에이셋 이렇게 나 이렇게 진짜 터졌어.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 아니 웃음 너무 많이 나오면 숨 안 쉬어 지 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에이쌤 올릴 숨이 없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웃겨. 진짜 너무 웃겼어. 그거 약간 MRJ가 하면 들릴 수도. 어? MRJ가 하시는 거 아니야? 따 아 기대 안 되니까 여러분, 홍시지스 피부에 좋답니다. 변비 걸려요. 아 그래요? 네. 홍시 변비 걸리세요. 홍시 안 좋아요. 엄마 뭐 많이 먹지 말래요. 하얀색만 먹어요. 하얀색. 나 하얀색만. 하얀색 빼고 먹어. 아 반대로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 근데 그럼 감 안 아 제발 우리 여자분들 여장인데. 아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거 기다리진 않나요? 아 맞아요. 선배님들께서 완전 잘 챙겨주셨어요. 그게 짜여진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완전 가서 갑자기 끼고 우리 그럼 이때 돌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체육배부 선배님들끼리 싸우지 말자고 엄청 얘기하시는데 깨동마자 하면서 깨동마 해주시고 진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완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딱 그 뭐지? 카운트다운 하고 딱 상인 되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 어떡해 이러고 유난님께서 어, 같이 상인이라고 아 그게 수줍게 말해 그 뭐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았어. 이지 유난 선배님께서 너무 축하한다고 수인님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다가 갑자기 같이 안 왔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약간 뭔가 그래서 일부러 유나 선배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콜라보하면서 이야기 많이 해봐가지고 아 선배님 뭐 성인 너무 축하드려요. 막 이제 세나 언니 슬금슬금 와가지고 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미시게름이었어. 서로 알아주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계속 정정이 되냐고. 네 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웃겨. 자연이 모자 엄지손가락 같아.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아 엄지손가락 아.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 엄지손가락 네 모자 엄지손가락 같다고. 엄지손가락 같다고요? 아 아까 베라스푼도 있었어요. 약간 모르는데 예은이 자색 거 보았대요. 요즘 스테이시 사이 유행이 있어? 제가 이거를 진짜 한 올해만 해도 몇 번을 생각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 나 근데 아 이게 아 이게 아 그 거기서 얘기했었어.
시은이랑 할 때. 라디오. 아. 네, 그, 어. 네. 나왔어요? 아니요. 나왔어요. 괜찮아. 저도 곧 가니까요. 근데 어차피 별거 아니야. 그래.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여기도 별거 아니고. 그냥 저희 회사 유행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핸드폰을 받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번씩 현장에서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여기서 시킬 사람 이게 유행이야. 너무 유행이야 우리한테. 그래요? 그런가? 여기서 맞아, 시키는 맞아. 사람 이거. 제일 많이 하면. 뭔가 엄청 큰 유행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아,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동의가 안 됐지, 지금. 네. 그게 왜 유행이지? 이랬지, 맞아. 맞아, 그냥 일상 대화하는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있어. 아, 우리, 우리 중, 우리 사회에서 유행 요즘 애들 쓰는 비니 아닐까? 비니? 시은 언니? 비니도 유행이지. 댓글에. 응? 시은 언니. 응? 세은 언니 좋아? 갑자기? 있어봐. 비빙!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알고 싶었어요. 귀여워. 어, 혹시 다른 멤버들도 슬라임 만져보거나 만들어본 적 있어요? 어, 진짜 있어요. 있지, 있지. 저 초등학교 때 만들어보고 아, 만져봤어요. 아, 심지어 작년 생일선물로 예은이가 사줬는 거야. 아, 맞아요. 그랬네. 맞아, 맞아. 아직도 있는 걸? 슬라임 있어요? 어, 바, 근데 지금 녹았을 때 바닥에 못 써봤을 텐데, 지금. 바닥에 슬라임 녹아가지고. 아, 아까 그 뭐지 저번에 위버스에서 이제 제가 아, 저 슬라임 어렸을 때 만들다가 엄마 혼났다 이런 얘기를 또 팬분들께서 신금쪽이다 신금쪽이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약간 댓글 보여 나는 시은이랑 자연이 성덕댐 소감이 어떤 성덕댐 소감이요? 다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는 말을 얘기해봐요. 자연. 저는요. 저는 뭐 그렇게 영상이 남아있거나 한 게 그 이제 1분짜리 그 아이들 선배님 공식 거기 올라온 영상밖에 맞아. 없긴 한데 제가 그때도 이걸 입고 갔어요. 마침 그걸 이걸 입고 갔네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침을 깜패세요. 진짜 그때 근데 진짜 얼굴과 인정하는 눈이 신데 눈, 코, 입 빵빵빵 다 들어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경을 오늘 실제 맞아요. 진짜? 네. 그럴 만하다. 저분을 보게 돼. 난 희년 눈 안 했잖아. 진짜 어이없네. 시은이 아니 어 아예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윤희가 그 맞아요. 그 미니 선배님을 뵈기 위해서 픽션까지 기다렸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잘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봐요. 찍었는 찍었대. 너 대박이다. 아 나 그게 너무 귀여워. 주섬주섬 카드 끊는데. 이제 이거 완전 고민 하다가 이제 처음에 무대 끝나기 직전에 스태프분들한 이제 스태프분들 그 아이들 선배님 스태프분들께서 아 윤 씨 기다려야죠. 뭐 사진 찍는다면서 이제 네 하면 저 이것도 있어요. 아 귀여우셨어요. 저도 그 무대 내려오면서 민니 선배님 아 밑에 자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카드 들고 왔어요. 공식 카드가 아 진짜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같이 했답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 맞네. 시은이는 어땠어요? 혼자는 역시 좋은 거더라고요. 난 기억은 나요. 아 난 기억 잘 나. 아 그래요? 기억 나고 역시 완전 성적이다. 그리고 그 IUTV에 올라온 영상 덕분에 더 기억을 잘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선물도 받았잖아요. 아니 사실 그 선물 얘기를 이제 수민이 라디오에도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조금. 근데 어쨌든 뭐 미리 말을 하자면 어 제가 포스터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친필 사인이랑 멘트까지. 그래서 아, 너무 감동적이었고 일단 그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포스터가 이제 매일 밤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참 잘 오겠다. 아 진짜 웃겼어요. 갑자기 밖에서 이제 정리하는데 누가 소리를 꺅 이렇게 지르는 거 같아요. 무지막 방에 들어오는 시은이가 그 포스터 뭐 아 그 속으로 아 포스터 뜯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그 나도 딱히 생각했어. 아 그거 봤구나. 그거였어. 그냥 뭐 깜짝 놀래서 지른 소리 지름이 아니었어. 좋아서 아, 지른. 댓글에 나도 사인 해줄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인 해주세요. 아
하이업으로 보내주시면. 맞아. 진짜 큰 이슈고 너무 떨리고 막
그게 내 1년을 결정하는 맞아. 그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생님 누구 먼저 웃기셨는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은 사실 반배정 하지 않아. 반배정 잘 안 되고 그냥 약간 속상했어. 멸망 내 내가 절망 절망 멸망 아니 생각 멸망 친구들이랑 다 떠나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었는데 나 이제 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왜나 떨어졌어? 아는 친구 있어요, 무조건. 맞아, 아는 친구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적응 잘했는데? 이제 나이스 막혔대요. 진짜요? 대박. 담배정 보는 거. 여러분 파이팅, 담배정. 알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봐요? 그 알림장 같은 게 이알림 있어. 맞아. 엄마가 있어. 아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학교 가방에다가 이알림 아 그 버튼 누르면 경찰 아저씨 오는 거야? 아니 그거 내고 이제 교문 통과하는 엄마한테 준비했습니다. 맞아. 끝나면 퇴근해서 맞아. 나는 모르겠어. 전 그걸 몰랐어. 와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들이 더 신세대네. 나는 몰랐어? 네, 몰랐어. 근데 나 그거 생각나 갑자기. 그 휴대폰 폴더인가? 뭐 하는 거에 보디가드 폰인가? 막 그런 것도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보디가드 폰 아까. 그거 막 빼면 소리 나는 거? 빼면 이거 아! 네모난 걸 딱 그 누르면 그 다른 건가 보다. 이게 약간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신형 버전입니다. 그냥 저 빼는 걸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네모난 거. 나 아무것도 맞아. 누르면 이제 그런데 그거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맞아. 그 친구들 중에 그 괜히 눌러본 애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거 약간 달고 다니면 뭔가 초등학교 때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발 이거 좀 해달라. 후추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는 거. 아 진짜? 네. 후추 스프레이. 아, 그 매출 스프레이. 그냥 후추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쁜 아저씨도 뿌리려고 먹지 마세요! 그냥 아 나는 초등학생 때는 아니고 고등학생 때 이제 혼자 살 때 그 이거 진짜 예전 안무쌤이 알려주신 건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 그래서 만약에 나쁜 사람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된다. 저는 형광펜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형광펜으로 찍어서 어떡해. 여기 인중을 근데 이 핸드폰이 진짜 그거래요. 도구래요 요즘에. 여러분도 핸드폰 혼자 다닐 때 이렇게 가지고 너무 뾰족한데 이런 케이스가 따로 나와도 되게 인기가 있겠다. 혹시 그럼 자신이 다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혹시나 이거 한번 보다가 떨어뜨리면 아 이거 못 든다고. 아 벌써 세연이 졸업식 썰. 졸업식? 아 그거 화음 보내주셨잖아. 아이고 정말 아이디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단. 진짜 맞아요. 어깨가 이제 이만큼 올라왔고요. 그냥 이쪽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차피 마지막 학교인데 이 정도야 뭐 장난했죠? 해가지고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렇다기엔 너무 소심해 보이던데요. 제가 사진들이랑 약간 시끄러워 보이던데. 부끄러웠나봐. 부끄러웠어요. 아 좋았어요. 근데 막 아 그래서 나 교실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봤어? 밑에 얼짱 밑에 인간밑에 얼짱 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아 근데 그게 남자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난데 그 난데 교실 걸어봐. 진짜 웃겨. 또 사진 찍으러 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교실 앞에. 저 학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 내 정말 앞자리인데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럽다. 어떡하지? 부끄러웠겠네. 아이고 웃겨라. 혹시 우는 애들 없었어요? 우는 애들이요? 1도 없던데요? 아, 근데 안 울 것 같아. 맞아 사실 나도 그럴 분위기가 딱히 없었어. 나는 아 난 고등학생 때 안 울었는데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저도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왜냐면 저는 아예 서울로 전학을 갔어야 됐어가지고 아~ 애들이랑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생각 울었었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중학생 때. 나 안 울었나? 나 기억이 안 나. 나 기억이 안 나. 난 안 울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나는 선생님이 울었어.
아 맞아 그러신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나? 아 근데 아까부터 댓글로 보였는데 언니랑 저랑 닮았다. 아 근데 아 이번에 남들 셀카를 찍었는데 제이랑 저 너무 닮게 나온 거예요. 진짜 닮게 나왔다 했어. 근데 예은이랑 나랑 그 과거 사진? 응. 옛날 사진도 닮았어. 아 언니한테서 커피야 이 익숙하지 않다. 세은이한테 혹시 절레절레 절레 동화가 뭔가요? 절레절레 절레 그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비투비 서은경 선배님께서 이제 하신 걸 봤는데 결국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신기방기 뿡뿡방기나 바기바기 처절방기 오리돌이 목도리 그런 시리즈가 아 그런 시리즈 이시이시 스테이시? 그건 진짜 서은 선배님께서 만든 그런데 아 절레절레 전래동화는 아, 아 이게 유행이구나. 아, 저 아니 그때 신기방기 뿡뿡방기 뭐야? 신기방기 뭐지? 그거를 엄마께서 알려주셨는데 뭔지를 쳐본다는 게 안 쳐봐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게 이렇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 우리 팬분들도 아시려나 하는데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아, 생각보다 엄청 이게 다 유행하구나. 아, 어떤 의미로 유행 거지? 그냥 두 글자 반복하고 말하는 거. 이지 이지 스테이시? 그냥 장난식으로 이업 이업 파이업 이게 확실히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런 걸 빨리 모르는 것 같아. 학교지 않아? 아니에요 학교랑 관련 없어요. 학교에서 저 이런 말 쓰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몰라요. 그냥 유튜브 진짜 많이 보는 거 학교에서 킹 받는다 이런 거 쓰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 맞아 너 쓰잖아. 네, 제가 쓰면 제가 썼지 학교에서. 아 근데 그거 봤어요. 저 제가 얘한테 키루 앞으로 걸어? 키키아 그거를 썼는데 그 제가 인터넷 뭔지 몰라서 쳐봤어요. 근데 성인 있으면 이상한 단어가 될 수 있음이라고 보였냐? 예선언니가 저한테 와서 뭐였냐? 쳐봐둔 거 있어요. 그게 우와, 진짜 웃겨. 아, 무슨 쿠쿠루 빙봉? 요새는 진짜 여기 키어키어 VLB 쌍빕쌍빕 아니야? 보여줘도 돼? 형이요? 저 그때 쿠쿠루 빙봉? 요새 진짜 무슨 새로운 말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진짜 그게 한번 까봐! 까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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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200만 아아 이게 저희 학교 저 진짜 많이 써요. 이쯤에 저희 학교 200만이에요. 와 쉽게 학교 200만 엄청 많더라. 보여드려도 돼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 그럼 그거 언니 하는 동안 제가 쿠쿠루 빙봉. 쿠쿠루 빙봉 이게 뭐라지? 이랬어요. 그냥 놀릴 때 쓰는 말이래요. 아,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안 써요. 단어들이 다 재미있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봐요. 아직 안 봤어. 성인 사용 절대 아니면 이상한 지금 오프라인 사용 금지. 채선이가 딱 그 쿠쿠루 빙봉 저한테 이제 톡으로 보내고 딱 이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 나 앞으로 절대 안 쓴다. 나 이 성인이 안 쓴다. 뭐야지? 우리 약간 아 300만 되면 할게요. 캡타 300만 되면 캡타 요 캡타 아니 캡타 놀려 놀려 계속 택 캡타로 뜨길래 나도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아 그래? 놀려 놀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본카를 이제 맨날 맨날 봐서 보는데 오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스윗분들은 뭐 V라인 보면서 어떤 거 하세요? 1번 아 1번이 막 이거 좀 봐줘 댓글 쓰기. 2번 뭐 하트 누르기. 3번 이 이제 캡처하기 이거였는데 하트 누르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셀프들 보면서 이렇게 댓글도 막 저는 이거 보면서 하트밖에 안 눌러요. 아 그것도 있었다? 나 아무 의미 안 해도 이에이에 이거 있잖아. 이에이에가 자연이가 아닐까 하는 분들이 그것은 아이스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립싱크를 하게 됐는데요. 아, 진짜요? 제 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예예만 하는 척. 제가 녹음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 이게 엄청 신기한 그게 막. 뒷절림이 젖절람이 이건 뭐지? 뭐 진짜 모르겠는데. 뒷절림이가. 요즘 그게 좀. 요즘 신문 아 요즘 그게 되게 진짜 빨리빨리 바뀐다. 또 화나면 구워버린다고 한대요. 와 가서 아 진짜. 글쎄 언니 아까 저한테 갑자기 구워버린다. 구워버린다? 내가 여기 있냐고. 어디서 올랐어?
그런 거죠. 신조 아는 거 한 번씩 말해줘요. 아는 게요? 방금 다 말했는데? 방금 다 말했는데? 말했는데? 아, 사실 자매치고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누가 신조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꾹 눌러도 됩니다. 아, 그래도 들어가 있어. 맞아요. 10개. 근데 이거 아이폰은 구욱구욱 하면 10개 10개 이렇게 가는데 이 그 탭 갤럭시는 구욱구욱 안 가고 구욱 하고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구욱 하고 좀 기다려. 근데 아이폰은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저희 브이라이브 연구가를 하차 어떻게 하면 빨리 누를 수 있어요. 그 우리 엄마 옛날에 그 공카 하트? 아, 그 맨날 계속 누르시더라고. 그거 꼭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엄마도 나도 모르는데 그 하고 계시더라고. 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 그 HWRV가 뭐야? 아, 저 모르겠어. 사랑해. 아니 네? 그거 그가 H 그걸 돌리면 사랑해래. 아, 그걸 자꾸 돌려서 보래. 그래서 내가 돌려서 봤어. 뭐야? 사랑해. 그걸 아. 나 H가 이거 A. 저 그래서 V 월 H? 그게 뭐지 말했었는데? 사랑해, 사랑해. 뭐 말했나?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저는 더 있어. 밥빵은 알죠? 밥빵은 알아요. 대박, 대박, 대박. 짜짜 진짜 진짜. 나 이거 들었었어. 들었었어요. 밥빵. 밥빵이 나왔네. 우리 빵이다. 제 생각에. 저희가 가기 전에 하트가 300만이 못 될 것 같아요. 내 말, 내 말, 내 말. 좀 미리 캔처 타임, 캔처 타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있는데요. 원하는 포즈 있어요? 우리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포즈? 그러니까 멤버들 하나씩 써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아, 수민 뭐뭐, 시은 뭐뭐, 이사 뭐뭐, 세은 뭐뭐, 윤 뭐. 왜 그래요? 아, 이거 거꾸로 읽어보라고. 자, 그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먼저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하트 나왔을 때. 시은 언니 하트. 아, 시은 언니 밥빵이 돼야지. 보라트. 보라트. 돌코? 소나트. 얘는 입술 쪽. 얘는 나을까요? 입술 쪽? 네, 입술 쪽. 제이 소나트. 보라트. 시은이 빠진. 입술 쪽으로 해줄게요. 시은 크나트. 시은 크나트. 윤이는? 제 나왔나요? 크나트. 빠치. 수미 토끼. 윤이는 없나 봐요. 토끼. 야! 안녕. 호랑이도 써. 다음에 사람. 너 호랑이. 오늘 하트가 많네. 호랑이 퍼즐 끝났어. 시인이 하트 갈까요? 네. 이 체형 잠깐 잠깐. 내가 호랑이니까. 아, 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 하트. 약간 그러면 3종 세트 해볼게요. 하트. 아? 더 내려서요? 맞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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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연이 어음. 자연이 하트. 아이사지. 네. 렛츠고. 일단 게임하트가 보니까 게임하트로 할게요. 예. Yeah. 네. 어딨지? 이거 맞나? 양양이도 달라야지. 양양이. 양양. 이거 코코넛 춤 아닌가요? 양쌤. 그리고 달래요. 볼코. 볼코. 또 있어요? 볼빵빵이 달래요. 볼빵. 크나트 가져갔네. 한번 해줘봐요. 크나트. 크나트. 어, 세연 언니 여우 이거 하면 되나? 한번 해보시지요. 알겠어요. 볼쪽 크나트예요. 볼쪽은 뭐예요? 볼쪽이 뭐예요? 이건가? 언니 볼 언니가 쪽 하면 돼요. 그래? 내가 쪽 해줄까? 세연아 하시라요. 아. 이게 아니에요. 살짝 라이스 손바퀴 해놔. 네? KK. 아, 어쩔 TV가 같은 느낌이 돼요. 다음 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흥해주세요. 어흥, 어흥. 갓사라병, 갓사라병. 어흥. 하나, 둘, 셋. 어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손 한 개. 됐어? 됐어! 와, 선배님!
아, 일단 점심 메뉴. 점심 메뉴? 이제 점심 먹으니까요. 아, 맞다. 뭐가 있지? 약간 난 오늘 약간 그 돌솥 알밥 그런 느낌. 저는 진짜 이 날씨는 그냥 칼국수. 저는 칼국수 생각하고 있어요. 칼국수? 승현 지금 어떤 날씨인가 생각하고 난 약간 아, 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요즘 못 먹고 있는 음식이 있어. 왜요? 카레우도. 저도 있어요. 카레우도 진짜 먹고 싶어. 저도 있어요. 저 시카고 피자. 그게 나도 피자가 먹고 싶어. 피자 맞아. 고구마 피자. 나 진짜 그거 그 생각에 하루하루 버틴다. 맨날 먹방 보고 있어. 맞아. 그리고 피자는 못 참고. 맞아요. 피자 두 개씩 겹쳐서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아, 맛있겠다. 어떻게 겹쳐서 먹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아니, 저는 사실 저는 피자 잘 못 먹거든. 저 나 하나밖에 못 먹어 피자. 저도 많이는 뭐 너무 커서. 저 피자도 완전 사랑해요. 아, 모두 성인 되면 다 같이 하고 싶은 거. 뭐? 모두 성인. 다. 근데 당연히 파티. 파티죠. 파티. 파티. 우리나라를 파티. 즐겨.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펜션 엄청 넓은 독채 잡고. 아, 막 수, 아, 근데 해보긴 했는데 한번 우리 막 수영하고. 와. 배드민턴. 아, 근데 저 너무 좋아해. 진짜. 배드민턴. 막 나중에 그때는 막 수상 스키나 아니면 막 겨울이면 빠지게 하고 싶다. 겨울이겠다. 아, 스키 타고. 재밌겠다. 맞아, 스키장 가보고 싶다. 진짜 스키장 가고 싶다. 저는 썰매 탈 거예요. 저 나도 썰매 가고 싶어. 한번 타봤는데 저 너무 겁이 많아서 못 타요. 나도 겁 많아서 못 타요. 저 진짜 그 초보자 코스에서 A자로만 내려왔다니까요. 나는 그냥 계속 서 있었어. 나 처음에 내려왔어. 처음에. 나도 옛날에 그 중국으로 타보려고 내려갔는데 너무 경사하지만 그 이만큼, 아. 이만큼 내려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빼고 있잖아, 밑에 거. 아. 빼고 이렇게 내, 걸어서 내려갈라 했는데 아, 네. 위에서 누가 저기요 뭐하는 거야? 올라와 올라와 이러시고 아, 이래요.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가는데요. 마지막 휴대폰 케이스 자랑해줘. 야! 호랑이! 야! 귀엽지? 이걸로? 당연하지. 아, 맞아. 이거 피디님께서 선물해주신 핸드폰입니다. 짜라잔. 짜라잔.